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시간은 9시 47분. 이제 12시까지는 2시간 남짓.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상태로는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정부에서는 수소 경제를 내세우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다는 독일도 현재 35% 정도이고요. 2050년까지 80%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목표.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해서 탄소를 뿜어낸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지구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가 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린뉴딜 사업도 그 일환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또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량 실업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정치와 국민적 갈등.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신박한 해법이 필요한 지금. 지금 현재 뭐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 2030년도, 40년도, 50년도까지 연료율을, 화석연료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물질을 투입을 해서 온실가스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다. 그리고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상용화가 빨리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KL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발전된 기술이죠. 그래서 CO2도 저감하면서 탈황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은 기존에 있던 제품은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그 온난화, 우리 파리 의정서에 얘기했던 1.5도씨 그거를 맞추는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다. 이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죠.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확 바뀐다. 인류에 대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위협하며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경난민을 발생시키고,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생명체들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낯선 질문.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할 것인가? 꼴이 서늘한데요. 이 물음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래를 향한 인간의 번영은 지구라는 생태계가 유지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어느 한동안 푸른 하늘이 있고 아침이면 미세먼지를 확인하며 마스크마저 필수품처럼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사회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아이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미래가 있다고 말해줘야 할까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꿈은 꾸지 말라고? 누가 말 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어린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외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의 아이들은 마음껏 꿈꾸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고. 불안정한 환경 미래에 관해서 누구라도 정부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게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기후 변화나 뭐 그런 것까지 걱정 안 하게 좀 이렇게 해결책을 빨리 이렇게 말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빨리 탄소 배출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지구의 온도를 1도 내리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킬란께 걱정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여러분들은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저는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후변화가 전 지구상에 굉장히 큰 이슈고, 인류는 지혜롭고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갖고 있고, 그게 또 유전적으로 DNA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라도 생존할 새로운 길을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 기업이 엄청나게 가는데도 공기업은 유지부동해요. 정말 원시적인 거 아니야? 초보적인 수준을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예? 3월달에 배낭 도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을 아직 못 내기는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라는 얘기고, 이게 나라에서 가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냐? 다시 핑퐁이냐? 이거는 나도 인내심에 그게 다른 거지, 이거는.